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시초가의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참 요즘 중소형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혼자에게 종목을 선정하기가 쉬운 장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공략법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먼저 지난 종목들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수익률입니다. 현재 HPO 편의가 18,300원에 진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TY홀딩스 진입을 했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8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진입했던 넷마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편의가 143,500원에 진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3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넷마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넷마블이 좀 이슈가 엮여 있었어가지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더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넷마블 주가가 지난주까지는 뭐 그럭저럭 무난한 흐름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 예정이고 공모주청약이 진행된 어떤 그런 뭐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들이 좀 많이 좀 발견되면서 투자가 좀 심리가 좀 약세로 전환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어제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 하반기에 기대 신작인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8월 25일 날 글로벌 정식 출시가 확정되었는데 8월에는 이제 뭐 신작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카카오뱅크 방향성과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겠지만 기존 투자 포인트였던 하반기 실적 개선 그리고 신장 모멘텀 그리고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투자 포인트가 전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 17만 원, 손절가 13만 1000원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뭐 사실상 큰 모멘텀의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신작에 대한 기대감 8월 말에 출시를 예정되어 있다라는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긴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보유 전략 유지합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도 유지하면서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섹터로 가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섹터는 사실은 뭐 화학 건전재인데, 근데 뭐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좀 부각되는 것은 탄소 포집이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좀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산업으로 좀 연결시켜서 탄소 포집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고 있어서 시장의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인데요. 그렇지만 향후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이해하기 편하게 용어 설명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한 그런 기존의 탄소는 흡수해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인데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기존 탄소를 좀 포집, 캡처한다는 포집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어인 탄소 포집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한 후에 연료나 산업재로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보통 영어의 약자로 CCUS라고 좀 불리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고 중간 단계인 2030년에는 과거 특정 시점에 그런 탄소 배출량의 일부를 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발전시설과 중공업 그런 공장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좀 막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탄소 포집이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소 포집은 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화학 용매를 사용해서 탄소를 포집하는 연소 후처리이고요. 또 포집 방법 중에서
습식 흡수법이라고 있는데 다른 기술에 비해서 기술 우위가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그 습식 흡수법으로 한국 에너지 기술이 독자 개발한 키오솔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저렴한 탄산 칼륨을 원료로 사용해서 9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회수할 수 있는데 7개국에 지금 특허 등록된 기술입니다. 일단 이 산업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빠른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점인데요. 지금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 그 연간 탄소 포집량이 2020년 0.4억 톤에서 2030년에는 지금 8억 톤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연평균 36% 정도 증가하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만 본다 그러면 과거 그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보다도 빠르게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탄소 포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실 관련 종목들이 지금 한 몇 주 정도 올랐습니다. 뭐 1, 2주 정도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였는데 이 탄소 포집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CCUS 상용화 시기가 좀 빨라야 2023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부과하는 세금인 탄소 국경세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2026년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탄소 포집과 관련한 좀 많은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 3년 뒤에 좀 성장으로 실적 성장이 확실히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기술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소 배출권은 나오는 탄소를 이제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탄소 포집 자체는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모아서 다르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 양 자체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를 또 배출한 것을 만일 포집을 한 다음에 이것도 다시 또 거래소를 통해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경제성은 상당히 좀 유망한 그런 산업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 이외에 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탄소 포집 산업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부각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니드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유니드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설립된 가성 칼륨, 탄산 칼륨, 그다음 MDF로 불리는 합판과 재생 목재 제조 업체인데 최근 그 새로운 CCUS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탄소 포집에 있어서 지금 핵심 소재인 탄산 칼륨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는 글로벌 1위 제조 업체인데요. 유니디의 주력 제품인 탄산칼륨은 탄소 포집에 있어 그 습식 흡수 기술의 연료로 사용이 지금 확대되는 추세인데 실제 유니드 그 탄산칼륨 매출의 한 10% 정도가 이 탄소 포집용으로 지금 발생된다고 파악되고 있어서 성장성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554억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 한 75%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과거 적자 부분이었던 그런 보드사업부, 그러니까 합판을 만드는 보드사업부가 지금 운송비 상승에 따라서 저렴한 외국산 제품 수입이 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지금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중국에서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금 수익성이 지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호전 추세는 3분기에도 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 역시도 전년 대비 한 91% 증가한 450억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본다 그러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회성 이익을 좀 제외한 올해 예상 실적을 근거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은 PER 기준 6.8배 수준으로 좀 거래되고 있는데 과거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상대적 저평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과거 그 보드 사업부가 흑자였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 PER였던 8.9배는 좀 미달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보고서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는데 이
숨고르기를 좀 거친 이후에는 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있고요. 따라서 이격 축소가 좀 진행되는 구간이 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수를 포함해서 좀 여러 차례 좀 나눠서 불안 매수하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PER 8.9배를 적용해서 15만 8천 원으로 설정해 봤고요. 손절은 좀 15% 손절인데 좀 많이 잡은 이유는 분할 매수를 해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10만 5천 원으로 손절가를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유니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본업인 MDF에서도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탄소 포지 관련된 수익성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ER이 6.8배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어요. 지금 분할 매수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은 조금 15% 좀 많이 뒀습니다. 10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 드리고요. 현재 목표가는 15만 8천 원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